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 095700입니다. 자, 제넥신, 힘이 없어요. 차트를 보면 저도 같이 힘이 좀 빠집니다. 시장에서 실망한 그런 것들이 회복을, 신뢰를 좀 회복을 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좀 이 부분에서 돌파를 좀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힘이 좀 약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좀 기진맥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죠. 제가 이전에 GX19N 약물 변경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그나마 주가 하락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좋은 소식들을 좀 내보내 달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좋은 소식들은 좀 몇 가지 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또 오늘도 어제 또 그 어제도 임상 환자 첫 환자 뭐 며칠 전에 투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오 이문택도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들도 나와줬었고 지금 오늘도 조인트벤처 코이뮨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좋은 소식들은 나와주고 있는데 백신만 한 게 없어요. 좀 아깝습니다.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조금 진짜 시장에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 소식이 좀 나와줬으면은 좀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은 보여줄만 하거든요. 근데 반영이 되지 않아요. 신뢰를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시장에서 믿을 수가 없어. 약간 그렇게 니네가 뭔 말 하든 신뢰가 없어. 아니면은 뭐 시기가 필요해. 너를 다시 믿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해.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반영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투자랑 오늘은 좀 매수세를 좀 보여줬어요. 이게 비단 이 소식이 나와가지고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뭐 거들 뿐입니다. 거들 뿐이에요. 저게 저런 소식이 들려주면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뭐 일단은 변종 바이러스 해가지고 좀 믿음은 안 가지만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가능한 백신 내년 말까지는 개발 완료하겠다. 내년 말까지. 그리고 뭐 일단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임상 일상 코로나 백신 GX19N이 되겠죠. 여기에서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부분들이 소식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달 28일 두 번째 투약까지 완료하겠다. 자, 이달 28일 그 변종 바이러스 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뭐 그래 뭐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믿음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자, 일단은 임상 일상 첫 번째 투약이 끝나지 않아 제넥신 임상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다. 뭐 제넥신 관계자가 제가 속도적인 부분들 GX19를 제일 선두로 백신을 치고 나가다가 약품을 개발하면서 다시 이제 넘어지면서 다른 회사들이 먼저 치고 나가게 됐다. 그래서 좀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임상하고 있다는 그런 이슈들이 좀 모멘텀이기도 했었는데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은 아직 임상 일상 첫 번째 투약이 끝나지 않았다. 자, 그렇다고 해도 얘가 치고 나가는 건 아니죠. 3월 중순에 임상 일상을 끝내고 이상을 바로 진행할 예정. 자, 좀 두 달 남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뭐 관계자 분들께서 제 영상을 제가 뭐 그 좀 이슈라도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슈가 원래는 이전에는 조금 이제 몸을 좀 살리다가 요즘 갑자기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시작을 했고 좀 속도가 늦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임상 이거를 3월 중순에는 임상 예산을 끝내겠다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그건 아니겠죠. 농담삼아 한 얘기입니다. 자, 뭐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GX19N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일단은 그래요. 경쟁력적인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은 말장난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신이 나오고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소식이 또 나올 거잖아요. 뭐 백신을 투약을 하고, 뭐,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는 뭐 대응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 그때 돼가지고 변종 바이러스, 테마주, 관련주,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GX는 좀 엮인 시기적으로 좀 이슈가 언제 나와주냐 그런 부분들 좀 나와주고 그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그런 부분들이 감염자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좀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GX19N 뭐 제넥신에 또 희망을 또 걸어보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뭐 아스트라제네카 또 변종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변종에 대응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소식들이 지금 나와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평선들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주가 하락을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니면 아싸리 여기서 그냥 좀 치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제 여파가 좀 심할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돌파를 어차피 하지 못해가지고 이까지 떨어지냐 좀 저가로 좀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더 강하게 오히려 탄력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가가 그 주가가 좀더 저렴해지면은 탄력을 붙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차트상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좀 저렴해지면은 부담이 좀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오히려 탄력을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의 경우에 얘기인 거고. 지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면서 이게 이평선들을 돌파를 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 13만 원 부근까지 좀 돌파하는 흐름들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GX19가 좀 강했는데 GX19N이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우리 GXI7을 해가지고 그 네오 이민텍이랑 또 치료제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오 이민텍이 상장한다는 것도 있고 기술을 수출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준 적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매물대를 좀 소화를 좀 시키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홀딩 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힘이 좀 없는 모습인데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주가 관리를 하려고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시키고 조정을 좀 마무리 시키면서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T 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T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우리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12월 30일 폐장일이죠.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 이렇게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500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300원 기준 매수, 1,500표가 13,7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 앞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큐브익이 9시 4분쯤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 아프타마 사이언스, 수익 종목은 한국큐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초단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증시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라이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아프타마 사이언스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으로 낮춰서 보유를 하고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테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그 매수가를 좀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 것으로 좀 소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 중에서 마감을 했고 목표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이렇게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